그리고 그 미분 방정식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인산화 스위치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음성 피드백 룹 있잖아요. 그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 그 음성 피드백 룹에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인산화 스위치라는 걸 추가한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피리어드란 물질이 단백질로 나와서 얘가 인산화라는 게 됩니다. 그 인산화가 제가 빠른 분해 위치라고 말한 요 위치에 이렇게 점 하나가 이렇게 붙으면 피리어드 단백질의 모양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그럼 얘는 분해가 바로 됩니다. 즉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즉 피리어드 단백질에 인산화라는 게 하나 붙으면 얘는 모양이 확 바뀌어서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반에 요 위치가 아니라 제가 느린 분해 사이트라는 곳에 인산화가 되면 모양이 아주 조금 바뀝니다. 조금. 그래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인산화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많이 일어나면 모양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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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결국 분해가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분해가 될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꽉 막힌 뭐 강남 그 도로를 따라가는 아주 느린 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초반에 어느 자리에 인산화라는 것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운명이 결정된다. 네,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여기 점점점이 보이신다는 얘기는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미분 방정식은 약 20여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세 개였으니까 이제 한 대여섯 배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얘를 풀면 요렇게 돼요. 자, 오른쪽은 아까 봤던 실험 데이터고요. 왼쪽은 방금 봤던 그 미분 방정식의 결과입니다. 익사이팅 안 하신가요? 저는 이거 6개월 동안 엄청 고생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유레카를 외쳤었거든요. 어떤가요? 오른쪽에 보였던 그 계단 모양의 그래프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 평평한 그 정도가 점점점 적어지는 게 보이시죠? 짧아지는 게. 근데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봤더니 딱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소설이긴 한데 꽤 괜찮은 소설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듀크 메디컬 스쿨에 이 결과를 보내서 혹시 실험으로 좀 검증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실제로 이 인산화 스위치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인산화 스위치를 망가뜨렸더니 저 계단 모양의 곡선이 지수 모양의 곡선으로 예쁘게 바뀐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던 이 계단 모양의 커브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수학적으로 밝힌 거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을 계속 무겁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왜 피리어드라는 물질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분해가 될까? 그러니까 딴 친구들처럼 그냥 예쁘게 지수 모양으로 떨어지면 될 텐데 왜 얘만 유독 이상한 이런 계단 모양으로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y라는 질문이 너무 궁금해서 또다시 미분 방정식을 들고 와서 도대체 이 인산화 스위치를 가짐으로써 생체 시계가 갖는 이점이 뭔지를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로 이제 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한 6개월보다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트라이 앤 에러 해보다가 이게 뭔가 온도 변화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가상 실험 결과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그 저희 가상 시뮬레이션의 결과인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온도가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생체 시계의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가상으로. 근데 보시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유독 눈이 다르게 움직여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는 화학 반응이 느려지니까 주기가 길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유독 한 경우는 다르게 움직여요. 케이스 2번, 예, 핑크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내려가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기가 시계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왼쪽에 보이는 실험 데이터랑도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 핑크색이 어떤 경우에서 나온 거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화학 반응은 느려집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산화가 되는 요 양방향의 인산화 속도도 다 느려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요. 둘 다 느려지긴 하는데 느린 분의 인산화가 빠른 분의 인산화보다 훨씬 더 많이 느려진다. 이게 케이스 2번이었습니다. 즉 둘 다 느려지긴 느려지는데 요 위에 게 훨씬 더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평상시에는 피리어드란 물질이 위로 절반, 아래로 절반이 갔다고 하면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은 피리어드가 이제 밑으로 가게 되겠죠. 즉 이 얘기가 뭘까요? 온도가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피리어드가 빠른 분해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분해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자, 대부분 고속도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온도가 내려가면 분해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오히려 분해 속도가 역으로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설을 또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미난 결과여서 이제 이 결과를 얻고 이제 이메일로 다시 듀크 연구실 팀에 요걸 이제 좀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가를 보냈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인산화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이렇게 temperature compensation이 일어나는데 이걸 고장 냈더니 이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아직 저희가 뭐 완벽하게 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생명과학자분들이 지난 60년 동안 풀고 싶었던 미스터리에 저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연구였고요. 이 연구 역시 저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 오늘 굉장히 좀 생물학적으로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힘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딱 좋은 소식은 한 문제 남았습니다. 네, 이 마지막 문제는 좀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을 개발하는 일에 관해서. 근데 이 약도 생체 시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생체 시계는 저희 시계의 본체와 같습니다. 즉 시침이 24시간 후에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체 시계는 눈과 시신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외부의 빛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 정보가 바로 옆에 있는 시계 조절 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언제 경험할까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면 뭘 경험합니다. 네, 시차를 경험합니다. 왜 시차가 올까요? 저희의 뇌 속에 있는 우리의 시계는 한국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환경의 시계는 미국 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외여행을 가면 아침인데도 계속 자게 되고 밤인데도 쌩쌩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만 시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쥐 실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액토그램입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랑 달리 깜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12시간 동안 빛을 주고요. 12시간 동안 빛을 끕니다. 즉 낮과 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하얀 부분은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쥐는 지금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있나요? 낮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고 있고 밤에 일어납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쥐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저희 사람을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쥐가 저희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를 매일매일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빚주는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앞으로 당깁니다. 즉 해외여행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쥐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본인이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시차를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냐면요. 대략 하루에 1시간 정도 저희 생체 시계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을 가시면 12시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12일 정도 계시면 시차가 극복이 되시는데 그때는 이미 아마 보통 한국에 돌아오실 시간이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빛을 그냥 평상시대로 받을 때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 빛 노출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이 앱이거든요. 그 인트레인이란 앱이고요.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하신 앱입니다. 이 앱이 뭘 해주는 거냐 하면 이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공편 시간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이 앱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언제 선글라스를 끼세요? 혹은 빛을 보세요? 뭐 이런 스케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따라가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시차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이 앱을 깔고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앱은 보시다시피 또다시 미분방 정식으로 만들어진 앱입니다. 네. 꼭 제가 무슨 교주 같네요. 네. 미분방 정식은 네, 아무 곳에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 앱을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학회를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앱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고 싶은데 빛을 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무리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한 앱이지만 좀 쓰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짜기 때문에 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통해서 뭐 가끔가다 시차를 경험하지만 시차를 매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즉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은 이렇게 밤낮 바꿔서 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시차를 거의 매일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에이징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안타깝지만 저희가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가 점점 불안정해져서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밤에 잘 깨시는 이유가 귀가 밝아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귀가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생체 시계가 좀 약해져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고장 나면 물론 수면 문제도 생기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암이 발생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무드 디스오더도 훨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것도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막 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저희 할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가 망가지면 저희가 더 이상 규칙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건 뭐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계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강연은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고요.
저는 그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제 파이저라는 회사랑 같이 일을 201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그 생체식의 조절 약물을 개발하는 팀인데요. 근데 전공들이 굉장히 괴상합니다. 네, 제약회사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학자도 있고, 통계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네, 수학자도 있고, 네, 당연히 의사랑 화학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어벤져스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 팀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팀을 봐도 팀이 이렇습니다. 즉 의사들이랑 약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수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물리학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란 걸 개발한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겨우겨우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연구팀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수학자가 저기 끼어서 뭘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저가 2007년에 어떤 신약 후보물질을 하나 개발합니다. PF67046이라는 약 물질인데요. 아직까지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을 쥐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즉, 쥐, 보시면 아까 봤었던 또 쥐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 아주 규칙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약을 한번 딱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다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즉, 아까 우리 시계 옆에 보면 조절장치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요 조절을 보통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약은 뭐 약 농도에 따라서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이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약을 하루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3배 정도 달라요. 이상한 약이에요. 즉, 똑같은 약인데 하루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식후 30분이 되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약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생체 시계잖아요. 근데 생체 시계가 과연 하루 중 다 똑같은 상태에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24시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약 역시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PF670이란 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뭐 시차 극복할 때 가끔 드시는 약이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있으실 텐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약도 하루 중에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드시면 오히려 시차 극복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셔서 실은 드실 때 잘 계산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멜라토닌이라는 약물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들도 잘 알려져 있냐 하면 저희 보통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즉 항암제를 먹게 되는데 항암제도 아침에 먹느냐, 점심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이제 크로노 테라피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요즘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심지어 예방주사도 언제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릅니다. 네. 저의 몸은 하루 중에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강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다시 이제 매일매일 주면 이제 쥐에게 매일매일 주면 이제 약이 쥐가 이제 점점 이제 늦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즈 시프트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D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케이지를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빛이 없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낮과 밤을 주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이상한 게 뜨는데 밑에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을 매일 줬는데 왼쪽과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뒤로 밀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즉 똑같은 약, 똑같은 양을 줬는데 깜깜할 때는 한 15시간 정도 밀렸는데 여기는 한 6시간 정도 밀리고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약을 먹이면 쥐의 시간이 뒤로 밀리면 이 생체 시계가 시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빛은 이 시차를 원상복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과 약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